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계신가요? 시장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참 어렵고 수익 내기도 너무나 버거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슈퍼맨 포트폴리오에서 으라차차 천하장사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천하장사쌤이 저희한테 안전하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눌림목 매매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넣으실 수 있도록 배워가시기 바랄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손실난 내 포트폴리오를 수익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수업 시간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천하장사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저희 네네. 항상 시작하는 그쵸. 거 있잖아요. 그쵸, 외쳐보고 그쵸. 시작할게요.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 이게 시간이 네. 갈수록 정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자연스럽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힘차게 한 시간 꾸려가보도록 할 거고 네. 일주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학생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맨 포트폴리오의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 기간이 조금 시작이 됐는데 오늘 굉장히 조금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네,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막상 이제 오프닝을 저희가 매번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긴장은 안 하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또 비가 와서 그런가요? 그렇죠. 비가 와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네, 굉장히 당황스럽기 때문에 네. 오늘도 지금 제가 한 시간 동안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 기법이랑 그런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준과 원칙을 좀 정화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이제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한번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제가 공부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장마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었는데 시장도 오늘 참 많은 비가 온 느낌이었죠.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은 오늘 국내 증시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손실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담으실 수 있도록 매매 방법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천하장사쌤의 이 무기가 바로 눌림목 매매거든요. 여러분들도 눌림목 매매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한 시간 동안 알차게 강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천하장사쌤이 항상 그 필살기로 하시는 게 직접 개발하신 그 종목 검색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 하시는데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21선과 61선 눌림목 검색기도 저희가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눌림목 검색기에서 종목 발굴하고 잘 매매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참 월말 장세잖아요. 그쵸, 근데 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수급도 많이 나빠진 것 같고 네. 6월 또 마무리해보면서 7월장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장 예.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우연 앵커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게 네. 뭐냐면은 사실 이제 6월달이 이제 오늘이랑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근데 6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분기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반기, 즉 상반기의 마지막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뭔가 안 좋은 이유보다는 이런 그 반기가 되면 상반기가 끝나면은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수급적인 이슈도 겹쳐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였는데 저는 내일까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7월 달을 맞이한다면은 저는 7월 시장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구간이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앞전에 있는 고점, 예,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의미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는 이런 추세선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살짝 추세선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렇지만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네. 자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만 사실 잘 마무리된다면은 저는 7월 달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7월 달에는 상승을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세 차례 좀 연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제 PCE 지수라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시작으로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고용 지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표가 나온다면은 이런 지표들이 좀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움직임이 나오고 고용도 사실은 지금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거는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용도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연준에서도 쉽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금리 인상보다는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저는 여기서 금리가 중단돼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7월 달에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 며칠 동안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6월 말 이제 내일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7월 시장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상방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게 시각이었고 여기서 주된 요인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조금 저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 포인트였었습니다. 앞으로 또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짚어가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시장을 네. 받고 본격적으로 네. 저희 이제 강의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슈퍼맨 포트폴리오 천하상사 쌤과는 그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안전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눌림목 검색기일 텐데 네. 21선 또 61선 검색기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시중에 뭐 많은 기법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시장에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슈퍼맨 포트폴리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런 기준과 원칙을 잡아드리고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과정이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이제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에서 정확한 매매 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주식시장에 임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뭐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많은데 이런 종목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굉장히 더 많이 조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요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
종목들을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눌림목 매매의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천하장사쌤이 직접 개발을 하신 눌림목 검색기인데요. 오늘 수업 안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강의실에 들어오는 분들께만 저희가 눌림목 검색기를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21선 종목에 걸려있는 이 눌림목 검색기, 61선에 눌려있는 종목 검색기, 이 두 가지의 검색기를 저희가 무료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천하장사쌤이 직접 개발하신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세 개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 오늘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들어와 주시면 수업 끝나고 여기다 영상을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8888번 걸려 있으니까 누르고 들어오시고 지금 옆에 화면 옆에 그 네모난 QR코드 네모 박스 하나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 이 QR코드 가까이로 가져다 대시고 한 1, 2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링크가 하나 바로 나오실 건데 그 링크 통해서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비밀번호 8 4개 누르면 61선, 21선 눌림목 검색기, 신호등 추세선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저희가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그럼 네. 저희가 이제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네. 실제로 받으면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또 거기서 압축을 해야 되는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은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슈퍼맨 포트폴리오에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앞전에 이제 우연 앵커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자 한번 제가 지워서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종합주가지수의 차트인데 이제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빨간색과 초록색깔로 구성된 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추세 신호등 추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호등이라는 거는 멈추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추세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차트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육안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맞는 게 바로 신호등 추세선인데 이동평균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이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일 때는 지금 멈추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아직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초록 색깔로 바뀌는 시점부터는 아 이제 추세가 점점 위쪽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종목을 선정하실 때 즉 슈퍼맨 포트폴리오의 종목 강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신호등 추세선이 녹색일 때 그다음에 주가가 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름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제 구름대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구름대는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구름대 아래 있어야 될까요? 위에 있어야 될까요? 앵커님?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래 있으면은 왜냐하면 그 구름대가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름대 네. 위에 있어야지만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은 뭐냐면은 종목을 선정할 때 주가가 신호등 추세선이 초록색깔일 때 주가가 그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 있을 때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준과 원칙입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수익되는 계좌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이 나오는 구간들을 한번 지금부터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저희가 검색기가 눌림목 20 검색기와 60 검색기잖아요. 네. 먼저 오늘은 눌림목 20 검색기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코스메카 코리아. 자, 네. 앵커님 이거 무슨 관련된 종목인지 혹시 아시나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화장품 관련주. 아, 맞습니다. 예. 네. 자. 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네. 관련주죠. 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자,
차트를 딱 봤을 때 네.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 신호등 추세선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신호등 추세선이 지금 빨간색인지 아니면 녹색깔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호등 추세선이 바뀌는 시점은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 구간에서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나서 이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했을 때 요때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 구간은 사실 살짝 애매한 구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네. 조정이 나올 때 이게 즉, 종목 검색기에 추출이 되는 그 조건 중 하나가 그쵸. 그 전에 15% 넘게 급등이 한번 네.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앞전에서 네. 이렇게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15% 이상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게 바로 눌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그 조정에 나오는 타점에서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이 추출되면은 네. 그 종목을 이제 매매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오. 자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우선 1차적으로 그 눌림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죠. 그쵸. 왜냐하면 신호추세선 위에 있고 주가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검색기 눌림목 20 검색기에는 이 종목이 어디서 포착이 되냐 바로 지금 딱 그 부분에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날 네.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20 검색기는 이 주가와 이 검은색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3% 이내로 좁혀졌을 때 3% 이내로 좁혀졌을 때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거를 한번 지어서 보면은 자, 이날과 자, 이 음봉인 이날, 이날과 그다음에 이 양봉인 날 저점에서 포착이 됐겠죠. 오, 두 번이나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눌림목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아, 잘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네. 자, 기본적으로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만 눌림목이 아니라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옆으로 가는 것도 눌림목이에요. 오, 네. 네. 그것도 눌림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눌림목이라는 거는 그냥 주가가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도 눌림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보시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아래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는 뭐 어중간하잖아요. 왜냐면은 21선과 이격이 여기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검색기에는 포착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구간은 바로 요 구간에 포착이 됐고 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하셨다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검색기를 보지 못해서 요 구간에 포착을 못 했다. 네. 그러면 다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요 구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과 이격이 3% 이내에 좁혀졌기 때문에. 가까이 붙고 있네요. 캔들과 이평선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그 화장품 관련된 테마가 어쨌든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들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매 관점으로 가져도 된다 싶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네. 막상 딱 여러분들이 네. 실질적으로 종목 검색기를 사용을 해보시면은 네, 네. 그 딱 검색 버튼 누르면은 바로 뭐 코스메카가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네. 여러분들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고 이제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두 가지 맞아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네. 이제 종목을 걸러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장중에는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네. 시세가 변동을 하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검색기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중에는 그런 식으로 보시고 또 장 마감 때는 또 매매 임하려면은 또 장 네. 막판에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봤습니다. 21선 눌림목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21선 눌림목 검색기 또 어떤 종목 나왔을까요? 다음 종목은 지니너스라는 종목 볼게요. 오. 네. 지니너스? 자, 요거는 네. 약간 좀 눌림목의 정석적인 패턴이에요. 패턴으로 오. 나온 거예요. 네,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부분인데 자, 차트를 자, 줄여서 보면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빨간 색깔일 때 그다음에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뀌었는데 그 신호등 추세선 밑에 주가가 존재하고 구름대 밑에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힘이 약해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조금 힘이 들어왔냐? 자,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자, 여기서 앞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요런 상승이 어느 정도 뒷받침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전에서 15% 이상 강한 흐름이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눌림목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됐냐면은 바로 요 장중에 이 저가에 포착이 됐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날 포착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조금 눌림목의 정석 패턴이에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바로 눌렸는데 21선 이격이 많이 좁혀지면서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정확하게 검색기에 뜨면은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시면은 그래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천호정 선생님, 이게 근데 이게 종목이 조정을 받다가 네네. 2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네. 주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주가의 기본 원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면은 이제 세력들은 이런 물량들을 좀 이렇게 버리고 네.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 근데 그거를 강한 종목들은 좀 옆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네. 만약에 옆으로 조정했는데 아래쪽으로 조정하면은 조금 더 개인 투자분들이 아 이게 하락하는구나 해서 던져버리면은 이제 그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조건 종목이 크게 갈기 위해서는 네. 그냥 일직선으로 주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항상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정일 때 주가를 사라는 게 그런 말씀이고 그 기준을 저는 20일선과 60일선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매매 가담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검색기 여러분 통해서 좀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니너스 봤고요. 21선 검색이 나온 종목 좀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네. 신송홀딩스라는 종목. 신송홀딩스. 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자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가장 안 보이면은 조금 더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자 이때까지만 해도 신홍출해선이 초록색깔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홍출해선이 이제 빨간 색깔로 바뀌고 나서 여기서는 신홍출해선 밑에 있죠. 네. 그리고 구름대 밑에 주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그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은 자 이런 구간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잘 보시면은 이게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작은 이제 변동폭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21선 눌림목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보이고 이따가 말씀드린 60일선 이 파란 색깔이 60일선인데 60일선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만일에 이 당시에 내가 60일선 검색기를 통해서 이 종목을 봤다면은 매매 가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21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앞전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보였지만 이 검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네. 자, 20일 이동평균선과 계속 이격이 좁혀지면서 검색기가 지속적으로 뜹니다. 이거는. 예, 검색기에 지속적으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기에 자주 뜬다는 거는 그만큼 21선을 자주 지지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팁인데 검색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뭔가 자주 검색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아, 내가 그 종목이 지금 21선에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또 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네. 또 종목을 선점을 하시면은 또 좋은 수익이 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홀딩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21선 눌림목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 검색기 써보고 싶다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안내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1선 눌림목 검색기, 61선 눌림목 검색기, 신호등 추세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천하장사쌤이 직접 개발을 하신 눌림목 검색기인데요. 이제 종목이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눌려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하실 수 있도록 딱 종목을 발굴해주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수업 중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정 영상을 천하상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해 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설치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천하상 선생님이 직접 개발하신 21선 그리고 61선 눌림목 검색기 또 신호등 추세선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이 그 우리가 평소에 쓰는 톡 메신저 있잖아요. 그 메신저거든요. 어플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약간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그 돋보기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돋보기 버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그 슈퍼맨 포트라고 다섯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실 텐데요. 그 방으로 들어와 주셔서 접수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입장 비밀번호가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하장사 쌤 바로 앞에 보시면 네모난 그 정사각형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이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주세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바로 하나 딱 나오실 겁니다. 그 링크 여러분들이 클릭해주시고요. 역시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눌림목 20, 눌림목 60, 신호등 추세선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 추세선은 내 종목이 지금 멈춤인지 아니면 출발 신호가 나와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에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 추세선인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한번 넣어보세요. 내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면 왜 하락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눌림목 검색기, 61선 눌림목 검색기, 신호등 추세선 3개 설정하실 수 있도록 드릴 거고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와 주셔야지 영상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뜨거운 것 같은데 천하정 쌤, 네네. 이거 이제 내 종목 한번 넣어보면은 그쵸, 지금 예. 막 내 포트폴리오에 되게 속썩이는 종목들 많잖아요. 아, 많죠. 그 종목이 예. 왜 멈춤인지 출발인지 이런 거 한 번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동평균선을 볼 때 뭐 다른 분들은 뭐 역배열, 뭐 골든크로스 이런 게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각도 방향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 그러면은 각도가 약간 상승으로 바뀌면은 조금 색깔이 바뀌게 만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차트에 딱 설정을 하면은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겠구나. 함론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대입을 했을 때 지금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신호 추세선이 출발 신호일 때 그다음에 주가가 그 위에 있을 때 네.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종목이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저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개인 투자분들은 저점을 잡으려고 하세요. 저점을. 아.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속된 말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네, 제가 네. 그래서 증시 격언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네. 올라가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요 말을 가장 싫어하고요. 네.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아, 네. 참 어려운 말이죠. 제가 이 네. 주식 경험을 이게 가장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좋아하시는 네. 많이 보유하고 계신 네이버 같은 종목이에요. 아. 자, 이런 종목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또 출발 신호가 나왔기는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구름대 밑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개인 투자분들은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세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럼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기회비용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항상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슈퍼맨 포트폴리오의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고점이 있고 이렇게 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있는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이 가운데거든요. 이 가운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으면은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딱 지금 이 슈퍼맨 포트폴리오라는 프로그램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그러니까 딱 그쵸? 중간에서 사는 네. 거잖아요. 발바닥에서 네. 살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저점은 누구도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막 네. 흥분하셔서 왜냐면은 요즘 특히 네. 고점 종목 사고 가시다가 네, 네. 시장이 이렇게 줄줄줄 내려가면은 그쵸. 굉장히 손실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막 네. 아, 말을 하고 목이 매워갖고 그러니까요. 네, 네. 물 한 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네. 목이 매워갖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네.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려는 그런 격언을 잘 생각하시고 네.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다음에 네.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타점을 잡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김횡식님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20일, 60일 검색기 사용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네.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그 20일선, 60일선 눌림목 검색기와 그 신호등 추세선 설정하실 수 있는 저희가 설명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놨는데 그거를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그 계시는 오픈 채팅방에 계시면 되고요. 한 20분 정도밖에 수업이 안 남았어요. 수업 끝나고 직접 천하장사쌤이 영상을 여기다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HTS에 직접 따라하시면 손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종목 진짜 준비 많이 오셨잖아요. 네, 종목을 많이 네. 준비했는데 지금 빠르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자, 좀 볼게요. 21선 제가 지금 한 세 종목은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봤으니까 네. 다음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빨리빨리 한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 코드네이처라는 종목 볼게요. 네. 자 코드네이처 자 봤을 때 뭐 요런 구간에선 당연히 안 보는 거고요. 그쵸, 안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자 최근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시점. 제가 이렇게 앞전에서 색깔이 안 변할 때는 이렇게 네.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색깔이 곧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거는 각도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랑 좀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검은 색깔 20일 이동평균선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조정이라는 거를 다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기를 네. 기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3일 동안 여기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을 해서 잘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듀얼이라는 종목 볼게요. 듀얼. 자, 듀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 딱 보이네요. 딱 보이시죠? 네. 자, 요런 구간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빨간색은 안 보시는 거예요. 네. 신호등 추세선. 요런 구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 검색기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자, 이 파란 색깔이 6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포착이 됩니다. 오, 기회를 자,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구간에서 포착이 돼서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종목을 갖고 20일 검색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자, 약간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계속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딱 가까이 더 왔을 때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모든 패턴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1% 차이 나는 것도 있고 2%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뭐 2.9% 차이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운영의 묘미를 좀 생각하시면은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볼게요. 두을 봤고요. 다음 네. 종목.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인터플렉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종목은 아까랑 좀 패턴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패턴이 딱 일관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자, 요 구간은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이렇게 강하게 앞전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요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착이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직이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장중에는 안 나오나요? 그렇죠. 장중에 여기까지는 하면 안 나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면 나오죠. 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은 네. 또 이렇게 좀 좋은 매매 스킬을 좀 가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나요? 네, 21선은 요 정도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그 수업 끝나고 이제 검색기 설정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냐고 아. 자꾸 질문을 올려주셔서 네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한번 네네.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눌림목 20, 두 번째가 눌림목 60, 마지막이 신호등 추세선을 여러분들 HTS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둔 설명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천하장사쌤이 만들어두신 직접 제작을 하신 영상이에요. 이거 저도 보고 설치를 해봤는데 굉장히 쉽거든요. 남녀노소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업 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점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 개의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목 20 검색기 봤고요. 61선 네. 검색기 종목도 진짜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네. 자, 알루코라는 종목 알루코. 보도록 할게요. 최근 네. 시세가 좋았죠. 자, 알루코 종목 네. 차트 보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뭐 제가 사실 종목들을 되게 막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게 사실은 과거에 나왔던 흐름이 아니에요. 최근에 나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검색기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착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저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은 바로 색깔이 바뀌는 요 구간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구간에서 나왔을 텐데 자, 요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자,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여러분 6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자, 4일 동안 계속해서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그렇죠? 네. 포착이 되고 자, 물론 여기서 포착이 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한 반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검색기에 포착되는 구간들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구간. 요런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검색기는 21선과의 이격이 3% 이내에 좁혀졌을 때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고요. 61선 검색기는 주가와 이 61선, 파란 색깔과의 주가 이격이 3% 이내에 좁혀졌을 때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붙었을 그쵸? 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포착이 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점점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큰 시세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강한 조건이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좌가 수익으로 분명히 체인지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루코 맞습니다. 천하장사쌤, 네, 이거 네. 한번 질문 받아주세요. 네? 지금 천상장사 배트맨 학생님이 네. 저희 강의실에 핸드폰으로도 이거 검색기 설정할 수 있어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답변 좀 해주실까요? 핸드폰으로? 사실 핸드폰으로는 설정이 안 되고요. 네. HTS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먼저 깔아주시고 네, 사용하시면 이제 MTS,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MTS잖아요. 네. MTS로 연동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MTS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건 불가하고 HTS 설정하시면 네. MTS까지 같이 겸용해서 볼 수가 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올려드리는 설정 영상 보시고 먼저 컴퓨터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이제 핸드폰으로 같이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알루코 봤고요. 61선 네. 검색에도 어떤 종목 나왔나요? 다음 종목은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스테오닉. 예. 네. 자, 오스테오닉 보시면은 자, 이 종목도 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요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렇죠?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앞전에서 상승이 쭉 나왔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자 차트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가볼까요? 자, 여기를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서 21선에 대한 지지 부분도 나오지 않고 이 마지막까지 61선 구간도 깼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기에 포착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고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가 이탈했지만 강하게 다시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갖고 또 올라갔지만 이런 구간, 정확하게 이 파란 색깔과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 자, 제가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런 구간, 그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고 나서 횡보를, 큰 상승이 나오긴 있지 않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주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나왔던 종목들이 그 다음 날에도 나온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은 또 좋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검색기에 나오는 게 네네. 종목이 조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맞아요, 천하장선쌤?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 검색기 타임 타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가 이 종목이 지금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강한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들어가는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네. 저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맞아요. 고점에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즉 무릎에 있는 종목. 무릎에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에 있다가 허리까지 올라갔다 다시 무릎에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네. 그때 매매 타점을 잡는 게 바로 여러분 눌림목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때 그때 딱 예.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예. 더 이제 크게 가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건데 네. 천하장사 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검색기 두 개를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21선에 눌린 검색기랑 61선 눌린 검색기인데 네.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둘 네. 중에 뭐 써야 되냐, 그쵸. 어떤 게 더 좋냐, 네. 지금 시장에서 뭐 써야 되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21선이 먼저 나오고 네. 21선이 위에 있고 보통 61선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은 조금 더 둘 다 물론 다 좋지만 네. 직접 21선은, 개발하신 거니까. 네, 21선은 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에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약간 시세가 단기적으로 더 빨리 나오는 거죠. 그렇죠. 61선은 네.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검색기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뭐 하나를 사용하기보다는 두 개를 겸용해서 사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61과 21선이 같이 이제 좀 종목이 같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말은 네. 21선과 61선이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두 검색기에 동시에 포착이 된다는 거는 그 종목이 21선과 61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하나만 사용하지 말고 두 개를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색기가 저희가 21선, 61선 검색기 두 개를 드리고 있는데 뭐 하나만 골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 두 검색기에 모두 동시에 포착된 종목들이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시지 마시고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영상 3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 3개 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를 다 해보시고 나서 어떤 종목이 이제 중복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스테오닉 봤습니다. 61선 눌림목 검색기 나온 종목이었고 네. 종목 많잖아요. 좀 그쵸. 서둘러 가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IC라는 종목이죠. 네. DIC. 네. 자, DIC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자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구간에서 저점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보시면은 요렇게 색깔이 바뀌고 나서, 그쵸? 자, 여기를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 네. 살짝 한번 키워보면은, 자, 이렇게 앞전에서 15%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요 파란 색깔 선이 보이시죠? 자, 네. 요 파란 색깔 선에서 주가랑 계속해서 이격이 좁혀지는 요 구간에서 61선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은 잘 매수를 하셔서 요런 식으로 쭉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빠졌긴 했지만 뭐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종목을 더 크게 보려면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을 조금 줄여서 보면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만일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런 높은 구간에 있다면은 아 그때는 내가 적절한 구간에서 또 수익 실현하는 게 좋다. 또 이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이제 월봉도 활용하셔서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봉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떤 시점에서 좀 매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0일선 눌림목 네. 검색기에도 어떤 종목 체크해 볼까요? 다음 종목은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으로 할게요. 넥슨 게임즈요? 네, 자 네. 넥슨 게임즈. 자,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자 우선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제가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신호등 요, 네. 추세선이 빨간색 멈춤 신호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상승이 싸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 파란 색깔과 이격이 여기서는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포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살짝 애매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3% 그러면은, 넘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심을 포착이 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포착돼서 매수를 하시면은 또 단기적으로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다. 저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네, 빠르게 또 네. 볼까요? 네. 자, 또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 볼게요.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요 구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또 하락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지만 네. 요 종목은 조금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자, 요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렇네요. 자, 요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런 구간에서 장중에 저가를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요 구간에서 한번 포착이 됐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3, 4일 동안 포착이 됩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요런 구간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잘 매수를 하면은 지금 딱 저희 그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들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좋네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하시면은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도 충분히 여러분들 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좀 포인트잖아요. 저희가 이제 검색기에 딱 종목이 나온다고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구름대 일목균형표 위에 캔들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이 멈춤이 아니라 출발 신호가 나와 있는지 신호등 추세선 위에 캔들이 놓여 있는지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나서 매수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정사쌤 네. 오늘 이제 21선 눌림목 또 61선 눌림목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한번 발굴을 해봤는데 네. 이런 분들은 꼭 검색기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네. 검색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시장에서 네. 좀 종목을 매매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사실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종목을 찾으셔서 매매를 네. 하려면은 반드시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중에는 정말 종목들이 2,50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종목을 제가 하루 종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만일에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주는 게 검색기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다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네. 매매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색기는 만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도구다라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개 정도 나왔어요? 종목이? 자, 오늘은 네. 제가 한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네. 바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오, 네. 네. 20일 검색기에는 오늘 종목이 몇 개가 나왔을까요? 종가 이제 시장이 끝났으니까. 네. 네. 자, 20일 검색기에는 네. 28개가 나왔고요. 아, 28개? 네. 그 다음에 네. 60검색기에는 네. 28개가 나옵니다. 똑같이. 아. 네. 예, 뭔가 맞춘 것처럼 똑같이 네. 28개가 나오네요. 다른 종목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른 종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 28개 종목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하루 만에 이 종목을 보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그쵸, 있는 뭐 개수는 아니잖아요. 20개 정도면.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500개 중에 28개로 줄여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으시면은 아까 제가 예시 종목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이잖아요.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네. 그 말을 바로 실현시켜주는 게 눌림목 매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바닥을 잡기보다 또 고점에 있는 종목
종목들을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시세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저희가 그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늘림목 검색기입니다. 천하장사쌤이 직접 개발하신 검색기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 영상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 61선 눌림목 검색기 두 개 있고요. 방금 화면에 보셨던 그겁니다.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까지 세 개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저희가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 수업 이제 곧 끝나거든요. 수업 끝나기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셔야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그 평소에 쓰는 톡이에요.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들 무료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또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적인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 쌤과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이었고요.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늘 수업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범프로 쌤과 함께 테마에 대해서 공부해볼 예정이니까요. 내일 9시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